오늘은 유동성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자, 뭐 미국, 유럽,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에는 일본까지 유동성을 확장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면에 또 달랐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유동성 키워드를 언제 어디서부터 고리를 다시 또 풀어봐야 될까요? 유동성 전쟁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껌장? 처음 들어보는. 네, 껌딱지 장세라고 네. 붙어있는 예. 장이라고 합니다. 채권 예. 딜러들이 많은 쓰는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뭐 유동성이 어떻게 됐건 시장이 붙어버려가지고 네. 별 움직임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유동성 우리는 어떻게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성이란 얘기가 뭐 계속 있었던 말이긴 하지만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우리 시장에 많이 회자가 됐던 얘기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신흥국으로 되었기 때문인데요. 벌써 횟수로 한 6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특징적인 변화는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점으로 보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에 글로벌 그 중앙은행들의 공조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서 거의 0% 수준까지 내리는 상황이었고요. 뭐 중국, 캐나다,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한 공조에 대한 공감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기 탈출을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풀었던 돈을 줄이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계속도 이제 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이제 BOJ 그 정책에서 나왔듯이 대출까지 더 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유동성의 통제를 상당히 좀 더 직접적으로 시장보다는 정부의 통제가 좀 강하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풀었다 줄였다 하는데 최근에는 너무 많이 신규 대출이 늘었다라는 이유로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돈을 뭐 풀고 안 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아주 파격적으로 놀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유동성의 어떤 전쟁이 지금 필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공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진국들은 좀 정책은 좀 다르지만 그들의 어떤 경기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신흥국은 이 부분들을 좀 방어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에도 속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신흥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불량 신흥국들처럼 금리를 막 올려야 되는 상황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진국들처럼 어떤 자금을 막 풀어서 낼 만한 그런 상황도 좀 아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 지대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측면들이 한국 증시를 한 1900에서 1950포인트 이 박스권, 소위 이제 껌딱지 장세처럼 붙어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향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선진국 쪽으로는 자금이 크게 좀 이동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선진국들은 계속 풀어내고 있는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신흥국과 선진국의 어떤 환율 요인들까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쉽게 은유적으로 풀어 쓰다면 이렇죠. 유동성, 금융시장의 유동성, 뭐 돈 이렇게 하지만 이 유동성은 또 물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류에서 미국과 뭐 유럽과 일본이 물을 쫙 풀었는데 중간에 지금 댐이 하나 있죠. 거대한 댐은 중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제 방류를 얼마나 늘리느냐. 네. 그 중간에 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은 우리는 발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좀 잘을 나가면 우리는 발전을 막 하는 건데. 네. 자, 유동성의 흐름을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유동성이 거꾸로 활용하기는 그렇게 또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텐데 각 국가마다 정책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일본과 중국은 정책이 다르죠. 일본은 돈을 푸는데 중국은 좀 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이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까요? 중국과 일본의 유동성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에 조금 더 가장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유동성을 좀 많이 풀어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베노믹스 때문에 원엔 환율, 환율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좀 붙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볼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결국 중국 유동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중국의 유동성에 우리 글로벌 투자자, 특히 한국이나 신흥국 투자자들이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데 있어서 이 파란색 선은 우리 M2 증가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본원 통화를 얼마나 많이 푸는 자에 대한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얼만큼 증가했는지에 대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검정색 선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상해 종합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둘 다 이제 상승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모양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이 지금 많이 꺼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나마 올라와 주는 것이 그림 모양상으로도 상당히 중국의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각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경기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경기 선행 지수에 있어서 어떤 유동성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유동성 확보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결부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또 하나의 유동성은 바로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림자 금융이 지금 현재 우리 자산관리 상품이라고 하는 우리 소위 WMP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얼만큼이 있냐면 10조 위안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75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시가총액이 한 1100조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증시가 전체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지금 WMP 상품으로 지금 판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네. 2년 내에 한 80% 정도가 만기가 지금 돌아오는 그런 구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 부분들 역시 유동성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유동성 축소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좀 달래가는 구조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무작정 줄여나가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3월달 5일 전인대를 대부분 이제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는데요. 네. 저 유동성과 관련돼서 보서는 그 전인대 때 발표될 수 있는 내용들이 유동성 증가율의 목표치 이런 것들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 13.5%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얼만큼 더 낮아질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설득이 이제 작용하기 위해서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일 것이고 네. 대충 언제쯤 네.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유동성과 관련돼서 결국은 한국 시장의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것들은 외국인일 텐데요. 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우리 센스, 예, 자신감이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중국이 잡고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3월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컴백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3월 달에 중국의 유동성 정책 그리고 미국의 경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그때가 돼야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는 인식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금 계속 제가 목요일마다 나와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지금 신흥국에서 랭킹이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런데 전반적인 투자자들이 ETF에서 자금을 빼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자금 이탈에 좀 도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한 16주 동안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3주만 놓고 보면 직전 3주 전에는 전체 이탈 자금의 한 67% 정도가 ETF 자금이었다고 하면 네.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 50%로 줄었고 지난주의 경우는 18% 정도로 ETF 자금이 시장에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럴까요? 예. 전체 신흥국 시가총액에서 그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 이탈된 자금의 비중을 한번 봤더니 상당히 흥미로운데 보시는 것처럼 굵은색 검정색 선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금이 이탈된 비중 자체가 2008년도 금융위기 정도 레벨까지 내려와 있고요. 좀 더 시계를 확장해 보면 거의 한 10년, 15년의 가장 바닥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금의 신흥국의 규모 대비해서 자금 이탈 좀 과도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유동성과 관련해 체크해 보실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하면은 결국은 뭐 빠져나갈 만큼은 대충 다 많이 빠져나갔고 이제 들어올 일은 어떤 그 전인대라고 하는 또 트리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시간이 매번 없습니다.